세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총회 교육국을 가게 되었어요. 대한예술의 장로회 합동 측 전도사인데 교육국에 총회 교육국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조금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전도사이지만 또 유튜버 아닙니까? 또 이거를 특성을 살려가지고 뭔가 일을 하라고 할 텐데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가기 전에 오늘 점심 못 먹어가지고 아침도 너무 바빠서 점심 못 먹어가지고 지금 재빠르게 컵라면 하나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먹고 출발할게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 드시면 택시 타야 될 것 같은데. 밥 때문에 이거 택시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뜨거워. 와, 거의 뭐 푹 파듯이 먹었네. 잘 먹었고요. 이제 얼른 나가도록 해서 나가서 킬게요. 바게트 시작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 가서는요, 뭘 하냐면 비밀이에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또 도착해서 기다려볼게요. 들어오는 거 찍는데 들어올 때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커트하고 여기서 다시 앉아서 시작할 거예요. 앉아서는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뭐 자기소개하고 뭐 우리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질문하고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다 찍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편집을 해서 자연스럽게 인터뷰, 게스트 인터뷰하는 것처럼 초대해서 우리가 뭔가 홍보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할 거니까 그냥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고 있어요. 네, 흐름대로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시나리오대로 할게요. 네. 아, 왜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해도 돼요. 그렇게 촬영이 길지 않아. 네네. 똑같이 여기 똑같이. 긴장한 표정. 내 얼굴 봐서 깜짝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질문 같은 거 해주잖아요. 보통 게스트를 위해서. 질문? 지금 안 찍더라도. 제가 긴장했는데. 나갔다가 이제부터 그냥 풀 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 한번 하고 인사 안 하고 하는 거 두 가지. 아 뭔가 되게 가련한 어린 양 같은 느낌이야. 잘생겼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 하셨죠? 네, 네 먹고 왔습니다. 점심 뭐 드셨어요? 저 육개장 컵라면 먹고 왔습니다. 아 컵라면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간략하게 자기소개만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수원의 예안교회라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 교육전도사이고요. 또 이제 허니의 일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최진아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한 거는 이제 어쨌든 사역도 하고 계시고 주일학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 빠질 수 없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름성가대. 여름성가대. 네. 여기서 이제 여름수련의 꽃이 찬양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은 평소에 즐겨 듣는 찬양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는 위로브 시간을 뚫고 되게 많이 듣고요. 요즘에는 근데 여름성가대 준비하느라고 어린이 찬양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율동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네. 어떤 찬양을?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걸 뺄게요. 아 이건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서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이건 처음 보는 건데요? 절대 못 쳐요 저거. 절대 못 쳐. 처음 보는 건데요 저거? 어려운 거 없어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돼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저, 저 너무 꿀 넘기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잘했어. 갈바? 어떻게 해?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해볼게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포인트는 진짜 귀엽게 찍는 거예요. 귀엽게. 깜찍하게 표정. 네, 제가 또 귀여우면 잘해가지고. 자, 준비 되셨죠? 잘하지 않나요 지금? 부두두. 와. 와. 오.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면 한 95점은 된 거 같아요. 또 하고 초대를 한 이유는 우리가 총회에서 찬양 율동 공모전 후기 공모전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홍보도 하고 유튜버 하시니까 그걸 이제 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홍보를 짧게 여기서 즉석에서 또 해주셔야 돼요. 또 네. 즉석에서요?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샬롬, 저는 허니일상이라는 유튜브 샬롬, 저는 허니일상이라는 샬롬, 저는 허니일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입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예.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오늘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저 대신에 거기 계신 전도사님이 찍어줘가지고 영상이 잘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총회에서 사실 저도 몰랐어요.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비밀리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가서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막 율동도 막 갑작스럽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뭐냐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되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그 총회 사이트에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재밌게 잘 편집이 되어 있을 그 영상이 올라올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왜 오면서 못 켰냐면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찍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회 교육 유튜브 링크 여기다 아마 첨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보러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